천둥어른들이 왔어요. 과연 좀 뭐 먹을까요? 뇨끼. 얘들은 잘 먹어요. 잘 먹네요. 얘들이 이 입이 좀더 숟가락 같이 생겼고, 거위들은 좀 불편하게 생겼어요. 구조가 보니까 입 구조가. 저또한 마리 오죠? 비니 비니. 아, 예쁘다. 수컷은 세 마리고 암컷 한 마리인가 봐요. 아유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유 보세요, 얘들 잘 집어 먹어요. 좀더 야생이다 보니까 가까이는 안 오네요. 저때 물속에서 그냥 너무, 그러니까 좀 수중 깊이가 약간 있는 경우는 자꾸 퐁당퐁당 떠는 거예요. 못 주워 먹고. 주워 먹으려고 가라앉으라고 하면 깃털이 그냥 막 물에 뿡뿡 떠는 거예요. 아유.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보세요. 도망가잖아요. 완전 물에 가라앉으면 또못 먹으니까. 싸마지 말고 사이 좋게 먹어. 많은데. 여기 가까이 오면 많은데. 작은 막내 거위가 안 보여요. 막내 거위가 안 보여서 지금 한 찾으러 가봐야 되겠어요. 어디로 갔을까요, 막내 거위가? 쟤들 지금 오고 있어, 저한테로. 줄 때는 안 먹고, 쟤들 감자는 별로 안 자는 것 같아요. 빵은 좋아하는데, 근데 빵은 우유나 버터가 들어가면, 그것도 해롭다고 하니까, 함부로 주지는 못하겠고요. 그래서 뇨끼 이거 보니까, 감자하고 밀가루만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 사왔는데, 막내 구이 한번 찾으러 가봐야 되겠어요.